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전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이정창입니다. 4학년이 되면서 취직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전력 분야로 가기 위해선 전기기사가 필수라고 생각되어 취직을 결심했습니다. 전기기사의 분량이 생각 이상으로 많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힘들게 취득한 자격증인 만큼 합격했을 때의 기분은 정말 좋았습니다. 이번 2019년 1회차 시험은 합격률에서 알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쉬운 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기 시험에서는 설비 기준 과목이 가장 변별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학생들이 전력공학, 전기기기 등 핵심이 되는 과목을 열심히 하는 반면 설비 기준은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암기 위주의 설비 기준은 제대로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위에서도 은근히 설비 기준에서 과락해 떨어지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필기시험은 윤성만 교수님께서 강의해주신 이론, 문제풀이를 기반으로 기출문제를 풀이해 나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배우락 교수님들께서 중요하다고 하신 것 위주로 많이 암기하고 정리해갔습니다. 전범위를 완벽히 외우는 건 힘들다고 생각했기에 중요한 부분 위주로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강의를 들으며 수업 내용을 필기노트에 대략적으로 적었습니다. 강의의 흐름을 끊지 않기 위해 대략적으로 필기를 해두며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책에 꼼꼼히 옮겨 적으며 필기를 완성했습니다. 책에 옮겨 적는 과정에서 수업 내용을 효과적으로 복습할 수 있어 기억에 오래 남았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필기와 다르게 손으로 직접 써가며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수면전 설비 파트는 반드시 그려보며 정리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눈으로만 보면 막상 문제를 풀 땐 힘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는 이곳은 책을 살 때 배우락에서 나눠준 요약정리집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모든 내용을 다 여기에 이렇게 옮겨 적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의 내용과 필기, 실기 내용 모두를 여기다 적어서 항상 들고 다니면서 이 노트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저는 일단 최한호 교수님의 전기기기 강의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전기기기 같은 경우는 암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는 대부분의 강의를 원리 중심으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셨고 작은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한 직류기, 유도기, 동기기 각 단원에서 꼭 외워야 할 공식을 A4에 따로 정리하라며 판서를 해주셨고 그 부분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수험자들께서 A4 용지에 따로 정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꼭 해보라고 추천드립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그 판서 부분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전기기사 필기 과목에서는 전기기기가 가장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설명해 주셔서 어렵지 않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현호 교수님, 저는 이번에 교수님 강의를 듣고 전기기사 시험을 합격한 학생입니다. 교수님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기사 합격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전기인으로서 전기를 업으로 삼으면서 살아가며 어떤 자세로 공부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알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필기시험을 보고 실기시험을 준비할 때 인턴 준비, 중간고사 등이 겹쳐서 심리적으로 정말 많은 압박을 느꼈습니다. 아마 저와 같이 4학년 때 전기기사를 취득하려는 학생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로 시험이 학기 중에 있어서 많이 힘들겠지만 전기기사를 취득한 뒤 뿌듯해하는 자신을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또한 너무 힘들거나 공부가 안 될 땐 자신에게 충분히 보상해 가며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